수처는 가장 기본적인 수처 방법이며 다양한 수처법 중 외과 영역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으로 심플 인터럽티드 수처를 시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수처에서 기본이 되는 자세를 살펴보면 니들의 프록시멀 3분의 1 지점에 니들 홀더를 직각으로 잡습니다. 바늘은 항상 수직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나올 때도 마찬가지이고 항상 들어가고 나오는 면에 수직이 되도록 유의합니다. 들어가는 쪽과 나오는 쪽의 길이를 같게 하도록 하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온 후에 노트를 만듭니다. 노트는 정타이, 정타이, 그리고 역타이로 만들고 만들어진 노트가 잘리지 않게 적당한 길이를 두고 컷을 하면 한 땀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된 후에는 포셉을 이용해 스킨의 엣지가 잘 맞도록 합니다. 버티컬 매트리스 수처는 기본적으로 깊고 큰 상처에서 전체 레이어를 커버함과 동시에 인버전이 잘 될 만한 병변에서 엣지를 잘 맞추기 위한 수처법입니다. 스윌링이 심하거나 텐션이 많이 걸리는 운드에 적합한 수처 방법으로 파파 니어니어 수처라고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니들은 항상 프록시멀 3분의 1 위치에 니들 홀더를 직각으로 잡아주고 바늘이 들어가고 나올 때는 항상 수직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먼저 먼 거리를 수직으로 들어가서 다시 바닥을 긁으면서 반대편의 먼 거리로 나옵니다. 같은 길이가 되도록 유의합니다. 그 다음 바늘을 반대 방향으로 니들 홀더에 잡아 반대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더말 에피더말 정션에 찌르고 들어가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같은 깊이로 나와서 스킨엣지가 약간 이벌전 되도록 핸드타이 또는 기계타이를 적어도 3번에서 4번 시행해 노트를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된 후에는 포셉을 이용해 스킨의 엣지가 잘 맞도록 합니다. 서브큐티큘러 러닝 수처는 가장 코스메틱한 수처 방법입니다. 더말 레이어를 따라 업절버블 수처 머테리얼로 수처하기 때문에 나중에 스티치 아웃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니들은 항상 프록시멀 3분의 1 위치에 니들 홀더를 직각으로 잡아줍니다. 인터럽티드 수처와는 달리 이번에는 수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와서 노트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노트가 깊게 있기 때문에 슈퍼피셜 레이어로 좀 더 나옵니다.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수처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더말 레이어를 따라 리을자를 그리면서 가는 수처로 매번 실을 당기면 반대쪽과 엣지가 맞아지면서 다음 바늘이 들어가야 할 위치가 나옵니다. 계속 연결해서 더말 레이어를 타고 가기 때문에 겉에는 실자국이 보이지 않게 되고 나중에도 수처했던 기찻길 모양이 없게 됩니다. 끝으로 갈수록 땀의 크기를 줄여주면 도기어가 생기는 걸 줄여줄 수 있습니다. 끝에 한 땀 정도가 남았을 때 딥 레이어 쪽으로 바늘을 넣어 노트를 만듭니다. 효과적으로 피부 안쪽에 숨기기 위해 피부 밖으로 바늘을 빼서 잡아당기면서 실을 잘라주면 노트가 피부 밖으로 튀어나올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